마지막 이슈는 역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청주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중국 노선 운항을 모두 전면 중단이 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좀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저 되겠고요. 앞서 엊그제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제 중국 남방항공이 이제 청주공항부터 중국 옌지 노선을 중단을 했거든요. 또 오늘부터 이스타항공이 중국 웨이아이 노선을 운항을 중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1일이네요. 이 장자재 노선을 중단을 했고요. 지난 1일에는 하이커우 중단을 했고, 동방항공도 지난 6일부터 웨이아이 노선 중단을 했네요. 그래서 이로써 청주공항에서 지금까지 중국 노선이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모두 오늘부터 중국 노선을 중단한다. 이렇게 아시고 혹시 여행객들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참고하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청주공항은 중국 노선 이용객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호상 기자님과 함께한 와이드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